자, 이 눈이 이불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네, 비닐이가 씌워져 있고 그 다음에 눈이 오면 이 눈이 오히려 이불 역할을 해줍니다. 보온 역할을 해줘요. 네. 배추목밥이네요. 안녕하세요. 목밥집에서는 돌집입니다. 자, 오늘은 눈밭에 배추를 뽑으러 가겠습니다. 눈밭에 배추를 뽑으러 갑시다. 자, 배추가 보입니다. 자, 노지에 있는 배추와 이쪽에, 예, 여기는 지금 비닐에 덮여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 지금 노지에 나와 있는 배추죠. 자, 노지 배추. 예. 알은 괜찮아요. 아직, 예. 알은 괜찮습니다. 아우, 속이 아주 예쁘네요. 예. 요새 아주 국 끓여 먹으면 아주 달달하고 좋죠. 이것은 배추인데 비닐을 덮어 놓은 겁니다. 이제 비닐 속에서 배추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울에 눈밭에서 배추를 수확하는 모습 좀 보시죠. 먼저 비닐을 클립으로 채워 놨거든요. 예, 클립을 줍니다. 흙으로 덮거나 하는 것보다 확실히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깨끗하고요. 그래서 예, 틀밭을 25mm 두께의 방부목을 사용했는데요. 멀칭 비닐을 씌울 때도 좋고요. 이렇게 겨울에 배추나 이런 것을 저장할 때도 좋습니다. 고정하기에. 그래서 클립을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하나의 가격이 뭐 80원, 100원 이 정도밖에 안 해요. 자, 이 눈이 이불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네, 비닐이가 씌워져 있고 그 다음에 눈이 오면 이 눈이 오히려 이불 역할을 해줍니다. 보온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눈을 이용해서 보온을 해주는 거죠. 예. 자, 눈 속에 배추가 자, 눈을 걷어서 배추가 납작해졌어요. 예. 자, 배추가 예, 비닐 속에서 예, 깨끗하죠. 예, 깨끗합니다. 이런 배추로 국을 끓여 먹으면 시원하고 달달하죠. 예, 거의 망가지지 않았어요. 배추가 예, 싱싱합니다. 깨끗합니다. 네. 싱싱하죠? 네, 이런 걸로 배추국 끓여먹으면 좋죠. 그죠? 네, 지금 배추를 수확했습니다. 자, 우리도 먹고 이웃도 나눠주고. 한겨울 눈밭에서 배추를 수확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또 저거 다 먹고 나서 또 먹으면 되겠죠. 예, 이 눈이 이불 역할을 해준 겁니다. 오히려 보온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예, 안에 어는 것을 좀 막아주죠. 그래서 비닐을 씌우고 눈이 오면 오히려 보온이 더 잘 됩니다.
아주 추운 것보다는. 네. 그래서 배추가 이렇게 눈 속에서 네, 살아 있습니다. 맛있는 배추. 아주 속이 노랗고 정말 예쁘죠?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맛을 봤는데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네. 네. 어우, 굉장히 달아요. 배추 먹방이네요. 배추 먹방. 시원하고 달달합니다. 으쌰, 더 먹어야 되겠어요. 어휴, 한 포기 다 먹으려도 먹겠는데요, 이거? 어휴, 아주 맛있습니다. 간이 필요하지 않네요. 뭐, 장을 안 찍어 먹어도 되고. 이 자체로 굉장히 맛있어요. 벌써 이만큼 먹었어요. 배추, 한겨울 눈밭의 배추입니다. 자, 농촌에는 이런 밭에서 일하는 칼이 좀 필요해요. 무쇠칼. 장난의 감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밭에서 좀 막 쓸 수 있는 그런 칼이 좀 필요합니다. 주방식 칼을 좀 쓰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재밌네요. 우리 사면 자, 사진 찍어요. 자, 하나, 둘. 제가 이만큼 파먹었어요. 네. 자, 한겨울에 맛있는 배추 좋습니다. 이곳은 온실 아닙니다. 네. 귀농 귀촌, 어떻게 보면 전원 생활에 뭐 힘들지만 또 반면 또 즐거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겨울에 이렇게 배추를 수확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요. 예, 힘들지만 또 이런 재미가 있다는 거.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